서로 다른 네 유리수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CD를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시오. 그랬죠. 기억, A와 B가 나타내는 점은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그럼 0이 이렇게 됐으면은 A하고, A가 여기인지 B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같다는 거죠. 물론 A가 B일 수도 있고 A가 L일 수도 있죠. 부호는 반대다, 그죠? 부호가 반대다는 말은 또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AB가 0보다 작다. 부호가 반대일 때. 자, 이런 거좀 참고를 하면 되겠죠. C는 음수다. C는 음수인데, B는 C보다 작다. 아, C는 음수인데, 그죠? C가 음수입니다. 뭐라 그랬죠? 리얼에서 B는 C보다 작으니까 B하고 C가 있다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B가 음수에 가야 되니까 이게 지워지고 이렇게 배치가 되죠. B가. 그리고 C보다 작댔으니까 여기가 C가 되네. 절대값 그 C가 절대값 D보다 크댔죠. 그러면 D의 위치는 자, 여기죠. 요만큼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D. 그죠? 아니면 또는 요거 또는 D 양수라도 이게 되죠.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D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야. 어쨌든 큰 수는 제일 큰 수는 A가 되겠죠.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되겠죠. 그 다음이 C가 되고 그 다음 B가 됩니다.